유소걸로 못 사추듯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장님 나오셔서 추대상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추대사 준비했습니다. 진진수 목사님과 선유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진수 목사님께서는 2003년 11월 25일 이곳 문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시게 되었으며 2013년 12월 13일 목사 위임과 함께 21년간 선유중앙교회 위임 목사로 시무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김진수 목사님의 부인과 함께 선유중앙교회가 지난 21년간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지역사회와 서울 북로의 중추적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교회 성장과 함께 지역 복음화와 군 복음화와 기독교계 연합과 열방을 살리는 일을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오늘 김진수 담임 목사님을 교회가 원로 목사로 추대하여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선유중앙교회 성도들의 자랑이기에 노예를 대표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추대사를 가름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선유중앙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강령하신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1일 서울 북노회장 홍성훈 목사. 선유중앙교회 김현영 장로님 양력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 양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목사님은 2003년도 11월 25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20년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1년 6개월을 앞당겨서 퇴임하시게 됐습니다. 양 학력 및 학위를 말씀드리자면 계명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83기로 졸업하셨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취득하셨고요.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돈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가족관계로는 이선희 사모님과 딸 김정은 집사님이 대림산업의 상무로 계시는 사위 권현성 집사님, 그다음에 외손주 두 명이 있습니다. 또한 아들 김익선 목사님, 그다음에 사모님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목회 철학은 기다림의 목회가 주로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던 목회입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관으로 일관하셔서 오늘날 많은 부분을 일으켜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 추대는 24년 2월에 정교회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20여 년 동안 우리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원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공포해 주시고 추대표 증정까지 이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김진수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선율중앙교회에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으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되었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힘주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때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더 기쁨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재미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람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사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김진수 목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유중앙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추대패 원로목사 김진수 목사님께서는 2003년 11월 선임중앙교회에서 부임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1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으로 헌신하신 바 온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기에 노예가 그 뜻을 기려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주 2024년 5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북로의 노회장 홍성훈 목사입니다.